특히 80년대, 90년대의 007 시리즈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시리즈가 아니에요. 상업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스파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냉전 시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9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소련이 붕괴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소련과의 관계 속에서 치열한 어떤 첩보전 같은 걸 벌이게 되는데 그 거대한 만만한 그리고 언제나 이야기가 되는 적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주적이 없어졌어. 아, 양자 컴퓨터는 중첩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네. 한 번에 여러 가지 양자를 다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아,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네. 짬뽕과 짜장면을 동시에 네. 먹으면서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 아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중첩돼 있어요. 그러니까 짜장면이면서 짬뽕이에요. 그럼 이런 양자 컴퓨터로 막 암호 해독하고 이러는 게 지금까지 나온 어떤 첩보물 영화에도 소개가 돼요? 이게 되면은 첩보물에 소개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첩보물이 지금 우리가 바뀌어요. 갖고 있는 모든 은행 정보부터 비밀번호 다 털려요. 다 털린다고요? 다 털려요. 스파이. 스파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까지? 공간이 넓어야지 글씨를 쓸 수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라플위클리. 라플위클리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요. 그게 어떻게 세뇌와 고문과 약물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 그 결과로 우리가 방송을 결과 라플위클리. 세뇌당하고 고문당해가지고. 그럼요. 와, 오늘 주제는 스파이예요. 네. 사실 장르적으로 빠질 수 없는 장르죠. 영화나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 스파이 장르라고 하기도 하고 첩보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스피오나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네. 고대 프랑스어 에스파이어에서 왔더라고요. 뭔가 숨겨진 것을 발견하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스파이물에 열광하는 이유가 우리 근처에 없잖아요. 가까이에서 볼 수 없는 항상 베일에 쌓여 있고 비밀스럽고 뭔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저 먼 세상 이야기 같아서 그런 첩보물을 좀 신비롭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해외여행 자주 다니고. 그죠. 그 해외 풍광도 볼 수 있고. 사실 어릴 때는 그거 좋아했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그냥 갑자기. 그렇고. 우리는 여행 가려면은 막 이제 비자에다가 뭐 여행 뭐 호텔 예약해야 되고 네. 뭐 막 비행기표도 막 찾아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스파이는 딱 이래요. 막 이러고. 아, 그래? 어. 갑자기 막. 저는 한 로마. 예. 네. 어? 그래? 이집트. 맞아요. 다음 장면에서 갑자기 가 있으니까. 그래서 야, 쉽게 다니는구나, 쟤네. 배를 빌리지 않아도 항상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제임스 본드 떠오르지 않나요? 맞아요. 제임스 본드. 스파이를 특히 이제 액션 장르랑 합쳐서 스파이 액션 장르를 통해서 화려하게 만들고 또 제임스 본드라는 캐릭터 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약간 구시대 유물처럼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냉전 시대의 살인기계 같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른 한편으로. 그리고 그 바탕에는 사실은 영국 제국주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인물이고 거기다가 엄청난 바람둥이이고 무슨 마티니 시키면 뭐 섞지 말고 흔들어서 한다던가 맞아 맞아 오메가 시계를 차고 있다던가 똥손 너무 작아요. 아니 그리고 나 그것도 웃겨. 이름 말할 때 항상 그건 얘기하잖아요. 네. 본 제임스 본 그러니까 도 궤도 도 궤도 모 현모 똥폼을 너무 잡아요. 근데 먹혀요 그게. 그럼요. 그 폼으로 폼세폼사 하는 게 그게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적인 스파이가 나와야 된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사실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도 그렇지만 본드걸이 항상 또 시선을 압도하잖아요. 영화 역사상 가장 그러니까 첩보 액션 장르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를 통틀어서 가장 긴 시리즈가 제임스 본드 시리즈예요. 아, 그렇겠네요. 시리즈. 25편 나왔죠. 네, 25편이 나왔고 처음 나온 게 1962년도니까 지금 벌써 한 60년이 세월이 지났잖아요. 거기다가 제임스 본드를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6명이었단 말이에요, 배우가. 지금 이제 7대 제임스 본드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상업적인 위상이 있고요. 근데 제임스 본드 이 007 시리즈를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편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사실은 스카이폴입니다. 60년대의 클래식화라는 것도 좋아하지만 스카이폴을 좋아하는데 특히 80년대, 90년대의 007 시리즈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시리즈가 아니에요. 상업적으로나 내용으로나. 근데 그게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이 첩보 액션 장르에서 스파이들이 처하게 된 위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스파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냉전 시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9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소련이 붕괴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소련과의 관계 속에서 치열한 어떤 첩보전 같은 걸 벌이게 되는데 그 거대한 만만한 그리고 언제나 이야기가 되는 적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주적이 없어졌어. 아,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대 주로 영화들이 다 대부분 제가 느끼기엔 질이 멸렬했거든요. 제가 007 제임스 본드 현장에 간 적이 있어요. 어느 현장이요? 투모로우 네버 다이스 갔고요. 태국에서 찍을 때 갔었거든요. 양자경이 나왔을 때 취재를 했었는데요. 저는 처음 본 게 저도 피어스 브로스는 나오던 007이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나이로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이제 로저 무어 세대인데요. 어찌됐건 갔을 때 피어스 브로스넌이 저녁에 파티 같은 것도 간단하게 했는데 엄청나게 능숙하면서 아주 예의 바른 그러면서도 아주 번드르르한 사람이었었고요. 파티 좋은 좋아하는.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파티 좋아하는. 양자경 씨, 예, 양자경 씨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좀 스킨십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양자경님이 또 양자 역할 좋아하시네요. 어쨌건 그 90년대 그런 그 제임스 본드가 질이 멸렬했던 건 창의력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첩보 장르 자체의 어떤 위기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끝에서 나온 게 007을 코미디로 패러디한 장르가 나와요. 그게 오스틴 파워. 비꼬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코미디로 바꿔가지고 오히려 희화화해서 장르를 만들게 되는 이런 패러디 자체가 장르의 역사에서 보면 끝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쇠퇴했을 때. 그리고 오스틴 파워가 나온 다음에 2000년으로 막 넘어가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제이슨 본 시리즈예요. 제이슨 본 시리즈는 90년대까지의 제임스 본드 시리즈가 갔었던 것하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아주 뛰어난 그런 시리즈잖아요. 또 패러디하는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너무 작품성도 뛰어나고 너무 뛰어나죠. 네. 이쪽은 주어진 그 어떤 임무를 아주 매끈하게 잘 해결해서 모두의 찬사를 받고 또 소위 본드걸이라고 말하는 어떤 여성들과의 로맨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쪽은 사랑하는 사람이 금방 죽어요. 혼자 남아요. 이쪽은 팀플레이를 하는데 단독플레이를 해요. 이쪽은 조직에서 주어지는 액션을 잘 수행해서 영웅 칭호를 받게 되지만 이쪽은 조직 자체가 굉장히 타락해 있고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런 임무가 뭔가 잘못되어서 그 과거로 돌아가서 사과를 하거나 바로잡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액션 스타일까지 촬영 자체도 굉장히 그렇죠. 아주 사실적이죠. 뭐라 그러지? 깔끔한 느낌이 아니라 좀 사실적이고 네, 사실적인 겁나라한 느낌 막 흔들리고 이런 느낌. 근데 야생이. 제이슨 본 시리즈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죠. 타격감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영향을 줍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007 시리즈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카지노 로얄이고 오히려 그러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즈니가 어떤 굉장히 오랜 세월 잘 나가게 되면 드림웍스가 또 다른 데서 이렇게 하게 되면 디즈니 영화가 약간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거든요. 혹시 내가 스파이가 된다면 어떤 캐릭터의 스파이가 되고 싶은지 굉장히 임무를 잘 수행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두 분 다 머리가 좋고 저는 뭐 끝장나서 두뇌가 명석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임무를 실행하는 맞아요. 요원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좀 제가 클리셰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약간 저는 그 이중 스파이 이중간첩 그걸 넘어서 이제 더 N중간첩 N중스파이 그래갖고 누구든 접촉을 하면 그 사람 편입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스파이 자체에 매몰돼 있는 다중스파이 있죠. 네. 그래서 모두가 자기 아군인 줄 알지만 누구의 아군도 아닌 스파인 거죠. 근데 진짜 누구든... 머리가 좋아야겠다. 그렇죠. 계산을 엄청 해야 그 되고 다중 유니버스를 다 기억해야 그럼요, 되잖아요. 그럼요. 어떠세요? 저 당연히 뭐 팜무 파탈 그러면 그쪽인가? 약간 블랙 해야죠. 위도우 쪽인가? 뭐 역사상 유명했던 뭐 약간... 마타할이라든지 마타할이 미인계로다가 미인계로 작사를 내는 그런데 액션도 잘하고 근데 3중 스파이 3중 안 할래요. 그런데 내가 적과 사랑에 빠지는 거야. 진짜 사랑해. 결국 마지막에는 사랑을 택하는 그런 스파이. 내 손으로 쏴주지 못해. 그래서 데리고 도망가. 적의 수장을? 내가 사랑에 빠지는 거죠. 007 시리즈 중에 나를 사랑한 스파이라는 맞아요. 있죠. 근데 진짜 007 시리즈는 음악이죠. 아델까지 왔잖아. 듣자마자 아는 OST 중에 몇 개 안 되는 또 아주 유명한. 진짜 너무 좋죠. 평론가님은요? 저는 다니엘 크레이그 하고 싶어요. 다니엘 크레이그. 그거 좀 험난하긴 한데 그쪽은. 어떻게 보면 그게 한 20세기 중반쯤에 남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로맨스도 있고 거기에 뭐 쾌락도 있고 술도 있고 비행기 금방 타고 수트도 있고 여행도 있고 그런 건데 맞아요. 아니 진짜로 근데 스파이들스는 장비가 그러니까요. 진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 초소형 카메라 줄일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한 볼펜 정도 크기 고정 라이터 정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쉽죠. 그러면 정말 작아져서 이제 여기 단추만 해지고 거의 밀리미터만한 카메라가 해상도는 점점 좋아지고 크기는 작아지고 되게 제일 중요한 게 저조도 환경 촬영이래요. 네?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 왜냐면은 적어도. 네, 왜냐면은 뭐 스파이가 갔는데 어둡다고 불 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어두워 잠깐만 찍게 좀 킵시다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 스마트폰에 다 들어간 기술이죠. 저조도에서 촬영되는 거. 그리고 이제 아마 앞으로도 더 발전할 텐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그 메타렌즈. 렌즈. 네. 메타 물질이라고 이제 빛의 경로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고해상도의 카메라, 뭐 좋은 카메라 이런 걸 만들려면은
렌즈가 필요해요. 좋은 렌즈가. 네. 대포 카메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일단 크고 렌즈가 두껍고 막 깊고 이렇지 않습니까? 빛을 이렇게 하고 결국은 아주 이렇게 안정적으로 CCD에 이제 맺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려면은 빛의 경로를 모아주고 이렇게 받아주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렌즈를 이용해서. 근데 메탈 렌즈는 빛 자체를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된 렌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 얇아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메타 물질, 메타 렌즈 쪽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또 이 스파이 쪽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거. 도청 기술 같은 것은 수천 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중국에서 도청을 옛날에 수천 년 전에 고대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입구는 굉장히 좁은 항아리고 이 통은 굉장히 넓은 항아리를 만든 다음에 겉에를 이 짐승의 가죽으로 팽팽하게 해가지고 그 입구를 봉합니다. 밀봉을 딱 해요. 그 상황에서 항아리를 땅에 한 반쯤 묻어요. 그 막에다 귀를 대는 겁니다. 그럼 땅으로 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매질이 달라지면 또 이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리는 어떤 그런 구조인가 보죠. 아니 도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보통 도청을 하려면은 그 선이라는 게 있고 뭐 소리를 모으는 게 있고 배터리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를 어디다 숨기는 게 힘들었대요. 어디다 숨겨놔야 듣잖아.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숨겨놓고 네. 얘가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배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 끝나기 전에 뭐가 녹음이 돼야 돼. 이제 회수를 하러 또 다시 가야 돼. 아~ 그러다 걸리잖아요. 네, 그러다 걸리잖아요. 네. 회수할 때. 통신이 가능해지면서는 이제 이렇게 원격으로 듣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 그 냉전 시대 때, 50년대에 그 러시아에서 기가 막힌 도청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그 미국 대사관에 있는 정보를 한번 빼간 적이 있어요. 러시아의 물리학자 레온 테레민이라는 분이 개발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 배터리 없는 도청 장치예요. 네. 일종의 약간 판막 같은 게 있어가지고 소리가 들려오면 이제 흔들리는 거죠. 이 판막이 들려오는데 여기서 멀리서 원격으로 쉽게 말해 전력을 쏴줍니다. 그럼 전력을 쏴주면 얘가 이제 다른 신호를 보내줘요. 그 신호를 레이더로 잡아가지고 얘는 배터리가 없이 내가 보내주는 전력과 나오는 신호를 받아서 이제 소리를 듣는 거죠. 이거를 나중에 미국이 알고 이제 발칵 뒤집어졌죠. 왜냐면 50년대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이 있느냐. 근데 그 테레민이라는 러시아 물리학자가 해낸 거죠. 악기도 네. 그분의 이름을 본다는 거죠. 손으로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악기. 네,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진동으로. 네. 네. 손을 대지 않고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간섭을 이용해가지고. 궤도님은 스파이 영화를 보다가 네. 저거는 내가 진짜 꼭 갖고 싶다 하는 거 있었어요? 저는 사실 제일 갖고 싶은 거는 네. 킹스맨에. 킹스맨 나왔다. 우산. 아~ 소박하시네. 네, 저는 진짜 그래서 우산을 탁 펼치면은 네. 나는 안에서 밖에 보이는데 밖은 안 보이잖아요. 장우산 탁 멋있잖아요. 진짜 킹스맨이 또 첩보물에서 빠질 수 없죠. 맞아요. 저는 첩보 영화 보면 신기한 게 네. 암호를 해독하잖아요. 저는 사실 모스보도 모르니까 제가 만약에 뭐 기생충 같은 상황이라면 그건 못 알아들을 거거든요. 모스보를 해도? 그렇죠. 암호학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남들이 모르게 숨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누군가 이걸 가져가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럼 사실 안전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암호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발전을 해왔고 과거부터 이제 이거를 누군가부터 숨겨야겠다 이런 것들 뭐 당연히 있어 왔잖아요. 카이사르 암호부터 있었죠. 이거는 그 치환 방식을 쓰는 거예요. A가 D다. 그럼 뭐 B는 E고 그럼 C는 F고 이렇게 시프트를 시켜가지고 딱 보면은 전혀 의미가 없는 느낌인데 그것들을 다 치환을 해보면은 의미 있는 문장이 되는 세계대전 때 네. 에니그마라는 네. 암호, 기계의 암호. 이거는 그 돌아가는 원통이 있어요. 이 원통에 따라서 타자기가 생겼는데 누르면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원통의 조합을 내가 모르면은 예를 들어 원통이 어떻게 되는 때에서 어떨 때는 A가 E가 되는데 조금만 바뀌면 A가 Q가 되고 A가 R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이 원통의 조합이 이제 매일매일 어떤 규칙에 따라 바뀝니다. 네. 내가 예를 들어 이걸 드디어 해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조합을 기가 막히게 알아냈어. 근데 24시간 안에 이걸 알아내지 못하면 다음날 내가 이걸 알아내도 그 다음날 문장을 해독을 못해요. 우리 OTP 카드도 그 숫자 떠있는 동안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복잡하게 하려고 나중에는 독일이 계속 이 원통을 늘려요. 이 돌아가는 원판을 늘리는 경우의 수를 늘리는 거구나. 네. 늘리면 진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니까 답을 내기 전에 이미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조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도 단서가 있어도. 그래서 이제 앨런 튜링이
드디어 이제 기계식 복코 화장치를 만드는 거죠. 수천 배, 수만 배 빠른 속도로 이제 푸니까 그 안에 이제 답이 나오고 그래서 다음 걸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시초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 네, 그게 바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고 그 영화를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 이제 암호학자 같은 개념이 사실은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뭐 수학자, 물리학자, 막 낱말풀이 전문가 별의별 분들 다 모여가지고 머리를 싸매는데 거기에 이제 수학자 앨런 튜링이 해내는 거죠. 그 정보전이 너무 중요해서 영국에서 이 애니그마를 해독하는 일을 포함한 앨런 튜링뿐만 아니라 관련된 일이나 또는 정보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영인원이. 근데 전쟁 말기까지 한 번도 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들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네요. 그렇기도 하겠죠. 이게 새나갔으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네. 네. 근데 이제 이때 암호가 너무너무 중요했고,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요 방식은 뭐 요런 암호 방식은 아니고, 이제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RSA라는 암호 여기 써놓으신 게 네, RSA가 RSA. 그런 거구나. 네. RSA. 네, 요게 이제 그 쉽게 말해 소인수 분해를 사용하는 겁니다. 와. 네,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거요. 내가 암호화를 했어.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그 해법을 알아. 그럼 요 암호를 이제 우리 동진 선생님한테 드리고, 해법도 드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의 상황은 보안이 너무너무 중요해져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자물쇠를 주고 키를 주고 자물쇠를 주고 키를 이건 사실 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온라인에 쇼핑할 때 네. 이제 내가 뭘 사야 되는데 쇼핑몰에서 먼저 뭐 키와 암호화 시스템을 받아. 그럼 내가 이거 암호화해서 보내. 그럼 쇼핑몰 이걸 갖다 열어. 이런 과정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면 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암호화가 돼서 가서 그 쇼핑몰만 열면 되잖아요. 네. 암호화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대신에 이 암호를 푸는 건 키를 갖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금 암호 체계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게 RSA. 근데 이제 요거를 깰 수 있는 게 등장을 합니다. 네. 이제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네. 얘가 소인수 분해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네. 여기 이제 쇼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네, 쇼 알고리즘. 네, 이게 그 양자 컴퓨터가 있다면 양자 역학할 때 양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0과 1의 신호로 네.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진법으로 네. 모든 명령을 내려. 0101. 이것 때문에 진공관도 이제 켜졌다 꺼졌다가 있는 거고. 근데 01001001로만 되어 있는데 그 양자 컴퓨터는 중첩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0과 1이 중첩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수행할 때 0, 1 둘 중에 하나를 골라 가서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0과 1이 중첩된 채로 계산을 해요. 길을 찾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길이 예를 들어 10가지 길이 있어요. 10가지 길 중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길. 그거를 우리가 알아내려면 첫 번째 길부터 가봐야 됩니다. 0, 1 오른쪽 왼쪽 이러면 오른쪽 해서 가고 두 번째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해서 10번의 길을 가면은 그중에 가장 최단 시간 동안 도착한 길이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길이 최단 시간 걸리는 길이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양자 컴퓨터를 쓰면은 0과 1 왼쪽 오른쪽 중첩돼 있어. 그 상태로 쭉 갑니다. 그러면 도착지 도착하는 순간 가장 짧은 길이 나와요. 왜냐면 중첩돼 있는 경로를 가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중첩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양자 세계에서 이런 되게 독특한 형질이에요.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네. 짬뽕과 짜장면을 동시에 네. 먹으면서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 아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중첩돼 있어요. 그러니까 짜장면이면서 짬뽕이에요. 그래서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중첩돼 있고 그러면 우리는 10번의 길을 계산해보는 게 아니라 한 번 가는 순간 결과가 나와버려요. 왜냐면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순간 결과가 딱 나오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길의 경로가 10개가 아니다. 네, 1억 개다. 그러면은 기존의 컴퓨터는 1억 번의 연산을 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끝나겠죠. 그래서 구글의 시카모아라는 네.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했어요. 시카모아. 아, 예전의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이거 중첩하는 것 자체가 양자 컴퓨터를 할 때 끽해 한두 개가 중첩이 됐었어요. 근데 이 시카모아가 그 54개를 중첩시킵니다. 물론 그 하나가 잘 안 돼서 53개가 이제 작동을 했는데 이걸로 기존 컴퓨터가 수만 년 걸리는 계산을 몇 초, 몇 분 만에 해결해요. 예.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 된다! 그래서 이걸 쓰면 기존 컴퓨터가 소인수 분해를 할 때 정말 수백만 년이 걸리는데 이거를 몇 초 만에 풀 수 있을 것이다. 그 암호 해독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그쵸. 획기적인. 네. 그러니까 쇼 알고리즘이 그 양자 퓨리에 변환을 기반으로 하는 네. 알고리즘인데
쇼 알고리즘이 가능하려면 대략 천만 개 정도 중첩이 돼야 돼요, 큐비트가. 네, 그래서 아직은 멀었는데. 이제 뭐 쉬운 몇 개라고 하시니까. 이제 막, 지금 이제 엄청 발전한 게 한 천 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럼 이런 양자 컴퓨터로 막 암호 해독하고 이러는 게 지금까지 나온 어떤 첩보물 영화에도 소개가 돼요? 아, 아니죠. 그건 아니고, 네. 미래 기술인 거죠? 아직 먼 기술이고, 이게 되면은 첩보물에 소개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첩보물이 지금 아예 우리가 바뀌어요. 갖고 있는 모든 은행 정보부터 비밀번호 다 털려요. 다 털린다고요? 다 털려요. 그러겠죠. 네. 너무 쉽겠죠. 다 털려요.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이 소인수 분의 RSA를 뚫으면은, 네. 그 다음 암호가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이걸 너무 잘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한 거를 지금 도입하려는 데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암호에 관한 역사에 관한 책들을 이제 읽어보게 되면 아주 오래전부터 암호가 너무너무 복잡해서 사실 일반인들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는 그걸 자체를 이해하기도 잘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국제 우편 같은 것이 사실 한 17세기쯤 되면 유럽에서 굉장히 발달합니다. 편지를 막 국제적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프랑스로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 프랑스에 있는 뭐 영국의 어떤 그런 신하나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비밀 같은 걸 자기가 걸리면 안 되니까 네. 암호로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탐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암호 해독 기관 같은 것을 이미 벌써 17세기에 영국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루이 14세 때 17세기 보면 그 당시에도 이미 암호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복잡한 체계 같은 것을 발명해내죠. 그때는 뭐 컴퓨터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인데 근데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도 정교한 암호 체계인가 하면 이 암호가 그로부터 100년쯤 지나서 18세기 중반쯤 되었을 때 암호키를 분실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암호키를 분실하고 나니까 암호를 해독을 못하는데 그 해독을 언제 풀었냐면 1890년에 풀었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200년 동안 풀릴 수 없는 난제가 될 정도로 정교한 그런 암호 체계가 이미 17세기에 있었다는 얘기죠. 철통 암호였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궤도님은 나 같은 사람보다 첩보물을 훨씬 더 재미있게 볼 것 같은 게 우리는 그냥 첨단 무기가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궤도님은 아 저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맞아요. 아 저거 지금 현재 누가 개발하고 있는 어떤 기술이야. 이걸 알면서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거는 그럴듯하다. 그리고 야 저건 진짜 되겠는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어떤 거는 막 아이 저건 좀 허밍나가다 이런 것도 그런 있죠. 게 뭐가 있었어요? 그 스파이 패밀리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 만화. 이게 뭐 극장판도 나와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만화책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 스파이 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밌다. 네, 그래갖고 그 아빠와 엄마와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빠는 로이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스파이죠. 그리고 요르라는 분이 엄마한테 암살자. 그 다음에 딸이 아냐라는 딸이 이제 초능력자인데 사실 아냐 팬이 엄청 많아요. 굉장히 귀여워요. 근데 이 셋이 결국 일 때문에 만난 스파이들이에요. 근데 이 셋이 이제 약간 비즈니스 관계인데 좀 끈끈한 그런 애정이 있고 약간 클리셰 덩어리나 굉장히 캐릭터들이 매력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가족이 아니라? 아니요. 서로 이제 그냥 이해관계를 통해 이해관계 때문에 만난. 네. 근데 캐릭터들이 너무 매력이 있고 팬도 되게 많고 꽤나 재밌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스파이랑 관련된 장치들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좀 호명에 나간 뭐 초능력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안에 또 굉장히 또 가족애도 있고 그래서 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아, 그리고 이제 작가가 이제 엔도 타차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놀랍게도 얼마 전 10월 3일에 네. 사인회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개천절에? 네. 그래서 이제 100명을 초대해 놓고 했는데 정말 난리가 났고 팬이 많아서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아냐가 팬이 많잖아요. 아냐 한복 입은 걸 그리셔가지고 또 히트를 쳤습니다. 또 로컬라이즈해서 네. 근데 영화에서 보면 약간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도 많고 네. 또 클리셰도 많고 맞아요. 혹시 너무 많지만 우리가 뻔히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시리즈 말고 좀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 있으세요? 첫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영화들이 많고요. 저는 그런 시리즈 영화보다 Most Wanted Man이라는 영화 있어요. Most Wanted Man. 저런 그러니까, 영화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네. 1급 수배된 사람이겠죠. 네. Most Wanted Man이니까. 이게 이제 독일의 정보기관 이야기인데 사실은 9.11 테러를 모의한 게 독일 함부르크거든요. 그 독일 함부르크가 무대예요. 그러니까 독일 함부르크라는 도시 자체가 첩보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첸에서 탈출해서 독일로 오게 된 어떤 사람의 범행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이용하면 더 큰 테러와 관련된 핵심적인 범인을 잡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이용을 해서 잡게 되는 과정 같은 걸 그리게 되는 건데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되는 인권 변호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CIA도 같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연합 작전을 펼치게 돼요. 5월 동주 같은 사건도 있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게 되는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첩보 영화인데 제가 이 작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고학자가 인디아나 존스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네. 제가 어디서 본 건데 첩보원들이 보기에 너무 리얼한 첩보원이 하는 그런 첩보원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첩보원이 첩보원이요. 뽑은 굉장히 우수한 리얼한 첩보원들이 그걸 네. 뽑으려면은 첩보원에게 가서 그걸 조사를 그걸 해야 되는데 아마 정보기관이나 어떻게 알고 조사를 했을까? 정보기관이나 뭐 이런 데겠죠. 어. 잘은 알 수 없으나 아니면 전직으로 그만둔 사람 은퇴하신 분들. 근데 영화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우리가 제임스 본드를 떠올려가지고 무슨 막 엄청난 총격전을 벌이고 막 뛰고 막 갑자기 점프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군터의 주인공을 연기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필립 시모 호프먼이라는 뭐 저는 너무 위대한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필립 시모 호프먼이 연기하는데 영화를 통틀어서 제가 보니까 딱 한 번 뛰어요. 나머지는 계속 걸어다녀요. 저 아, 정체를 숨기려고. 뛸 일이 없는 거죠. 실제로 뛸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급박하게 총 쏘고 막 숨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육탄전을 벌일 일이 없는 거예요. 원래 걸어다니는 게 기본이군요. 그렇죠. 미래 싸움이니까. 미리미리 서두르기만 하면 그렇게 뛸 필요 없는. 지하철 타면 되거든요. 그리고 영화에서 가장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어떤 장면인가 하면 그 장면이 명장면이거든요. 서류에다가 누군가가 서명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첩보원도 분명히 직업일 텐데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과연 뭘 하는지를 너무 잘 알려주고 이 영화 속의 필립 시모 호프먼은 항상 손에 뭘 들고 있는데 커피 아니면 담배 아니면 술을 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쩔어져 있고 굉장히 고독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 밤늦게 일하고 몸 상태도 안 좋고 직업의 네. 고충이 오히려 더 잘 녹아들어 있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서명한 그 연봉 협상 그랬으면 좋겠는데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주연한 더 스파이, 더 스파이. 그 영화에서도 액션씬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그래서 특이하거든요. 거긴 더군다나 실화이잖아요. 네. 60년대에 있었던 아니, 원래는 뭐 닥터 스트레인지인데요 뭐. 그렇죠. 멀티버스를 첩보를 해 이거 하면은 뭐 어디든 뚫고 다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네. 이 모스트 원티먼을 제가 또 각별하게 기억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필립 시모 호프먼 때문인데 이게 참 뭐라고 그럴까요? 46살에 세상을 떠난 위대한 배우가 여럿 있거든요. 장국영이 46살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또 필립 시모 호프먼이 46살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필립 시모 호프먼이 저랑 또 동갑이에요. 근데 제가 필립 시모 호프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배우로서 살아있는 거의 제일 위대한 배우라고 생각했던 정도로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필립 시모 호프먼이 죽은 게 굉장히 쇼크였었어요. 제가 46살 때. 맨 마지막에 장면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필립 시모 호프먼이 떠난 자리에서 남아있는 텅 빈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팬들의 입장에서 특히 보게 되면 이 인물의 가장 그럴듯한 퇴장사이면서 가장 쓰라린 퇴장사 같은 제목대로 됐네요. 가장 most wanted 맨으로 남은 거잖아요. 가장 보고 싶고 가장 원하는 사람으로 권해드릴 만한 좋은 영화입니다. 실제로 각 나라의 어떤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첩보 요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외교관과 스파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들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공작원이라고 했을 때 공작원을 관리하거나 채용하거나 뒤에서 지원하거나 하는 것을 공작관이라고 하는데 공작관은 외교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공식적인 게 외교관이고 비공식적인 게 그렇죠. 비밀 요원. 그렇죠. 정규직은 외교관, 비정규직은 공작원, 그 스파이. 유명한 정보기관 있죠. 너무 유명한 데는 이제 뭐 CIA 같은 CIA, MI6라든지 KGB 예전에 예, 러시아에 떠올리게 되는데 세계에서 정보기관을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네, 이중 제국이었을 때 19세기에 처음 만들었었고요. 이 사람들이 활동한 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적국에서 중요한 사람이 보내는 암호 편지를 우체국에 가서 수발을 합니다. 아침 7시에 가서. 한 다음에 배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그 당시 한 10시 정도였다고 하고 그럼 7시에 막 도착한 편지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가져와서 봉인을 뜯죠. 밀랍되어 있는 거. 뜯은 다음에 한 번에 4인 1조로 그걸 이제 베낀대요. 옛날에는 뭐 이 필사를 못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암호를 베끼는 거. 베낀 다음에 다시 봉인을 안 뜯은 것처럼 감쪽같이 한 다음에 10시 전에 우체국에 갖다 준다. 갖다 놓고. 그러면 사실상 똑같이 배달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달이 하루 이틀 지연되거나 이렇게 되면 의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런 초보적인 일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 요거를 적어서 해석은 또 다른 데서 하고 그다음 그때부터 하겠죠. 그 이후에 그 한 3시간 동안 해독할 필요는 없을 텐데 어쨌든 중간에 약간 가로채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베끼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의 방식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도 만들고 등등 하다가 이제
뭐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또 제임스 본드랑 관련된 네. 거기 이제 MI6잖아요. 네, 네, 네. MI5가 있고 MI6가 네. 있잖아요. 원래 20세기 이게 만든 지가 한 100년 조금 넘거든요. 20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만들게 되는데 만들게 된 이유가 독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그 제국으로 이제 굉장히 후발주자로서 발달하면서 원래 사실은 전 세계의 그 제해권, 그러니까 해상권을 완전히 이 영국 해군이 최강이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19세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됐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서 독일이 굉장히 이제 해군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독일에 대한 위협감으로 해서 비밀 정보국을 만들게 돼요. 근데 비밀 정보국을 만들면 영국은 워낙 해군력이 셌다고 그랬잖아요. 비밀 정보국 중에서도 육군 쪽은 따로 부서를 만들고 네. 해군 쪽은 따로 부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육군 쪽은 국내 업무를 전담해서 네. 방첩 네.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허. 간첩 잡기. MI5. 그렇죠. 그게 MI5고요. 그다음 해군 쪽으로 해외 업무들을 다양하면서 정보 수집하는 것을 MI6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체계도 비슷하거든요. 미국에서도 국내 이런 방첩 업무를 하는 것은 FBI라고. 그게 FBI고 해외가 CIA. 그렇죠. CIA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자 사이에서 이제 경쟁도 일어나게 되고 서로 암투도 있고 돼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11 테러를 못 막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양쪽이 손이 안 맞은 것도 있거든요. 9.11 테러가 있기 1년 전에 예멘에서 그 미국의 그 구축함을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을 해서 수십 명의 미군 병사가 죽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있어서 2000년도에. 근데 그것을 FBI에서 수사를 하다가 네. 알카에다의 핵심적인 어떤 사람과 관련되어서 이게 지시가 된 테러라는 것을 단서를 캐치해요. 근데 이런 해외 정보는 FBI가 잘 알겠어요? CIA가 잘 알겠어요? CIA가 잘 알겠죠. 그러겠죠? 잘 그래서 FBI에서 CIA 측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이관.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를 달라라고 하는데 CIA에서 정보를 주지 않고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보기관들끼리의 다툼이나 알력이나 손발이 안 맞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9.11 같은 엄청난 맞아요. 테러가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이렇게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맞아요. 뭐 FBI 요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빠져 막 이러고서 우리나라도 맞아요.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영화 보면 항상 맞아요. 우리나라도 네. 헌트 보시면 국내 팀하고 국외 팀하고 맞아요. 싸우잖아요. 정우성하고 이정재하고 네. 서로 막 식으로. 여기까지 하고 이간하고 빠져라 맞아요. 그래서 막 멱살잡이 하고 막 그 국내 스파이 영화 중에서 제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공작입니다. 공작 네. 실화이잖아요. 흑금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성공적인 북파 공작원? 실화이고. 북의 핵 개발은 89년 동구권 붕괴로 가속화됐어. 그 중심은 90년대 중반 말에 이제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 때문에 국제적으로 떠들썩하게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북조선에선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북파 공작원을 보내는 거죠. 공작명 이름 자체가 흑금성이에요. 황정민 씨하고 이성민 씨가 연기를 워낙 잘하기도 하고요. 황정민 씨가 잘하는 연기가 뭐 수식가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람 좋고 이렇게 너스레 떨고 이런 거 너무 잘하잖아요. 맞아. 반면에 또 이성민 씨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하게 연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의 브로맨스 비슷한 영화들 굉장히 많잖아요. 북한의 어떤 요원이 남쪽에 달아오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건 정반대이고요. 말 그대로 거기서 무슨 엄청난 액션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속여서 김한술로 실제로 핵시설들을 보고 와서 정보를 캐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긴장감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자체가. 네. 40년 만에 최초 드라마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런 측면에서 공작은 제가 지금까지 본 최근의 영화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한국의 스파이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다시 보고 싶네요. 네. 근데 궤도님은 알고리즘에 제일 궁금하게 일단 라플 위클리를 왜 썼냐인데 그거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볼 땐 PPL이에요. 시작이 세뇌예요. 빌드업입니다. 고대나 중세에도 네. 세뇌는 있었죠.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스파이물의 세뇌는 아니고 특정한 사상을 주입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떤 사회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어떤 사상 이거를 주입하기 위해서 막 고문도 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어떤 특정 신념은 억제하고 이러한 신념은 맞으니까 장려하고 이 과정을 일종의 세뇌라고 보거든요. 그 20세기 초반으로 되니까 실제 세뇌 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연구랑 발전을 같이 했는데 뭐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선전, 뭐 심리전 이런 걸 통해서 전쟁에서 막 이렇게 승리하려고 한 것도 일단 세뇌 일종이고 그러다가 이제 냉전 시대로 오고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심리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잠을 뭐 안 재운다던가 혹은 뭐 본인만 알고 있는 정보를 뭐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약물들도 있으니까 네. 재밌는 게 현대로 오면서
디지털 세뇌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거는 미디어 세뇌, 뭐 알고리즘 세뇌라고도 하죠. 이거를 원하지 않는데 AI가 우리에 대한 어떤 계속 보여주는 미디어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걸 좋아해, 넌 이걸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한하게 나의 시간을 쓰면서 계속해서 세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거의 해법이 뭡니까? 바로 나의 알고리즘이 아닌 새로운 알고리즘을 경험해보는 시간. 라플 위클리. 네. 야, 근데 이게 무서워요. 왜냐면 미래에는 이게 세뇌가 이제는 우리 생체 신호 분석도 굉장히 자세해지고, 네, 그 다음에 실제 뇌파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 특정한 부위를 자극해서 뭐 다른 형태의 생체 신호를 만들고 이런 게 가능해지면은 앞으로는 진짜 직접적인 세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그런 생각도 좀 있고. 저는 사실 여자 스파이들을 좀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코미디 영화로 가셨어요. 아, 그 약간 스파이 아니야? 스파이? 사무직 하시던 분이 갑자기 맞아요. 나가는. 아, 멜리사 메카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아, 아니 너무 잘하죠. 스파이물이라고 해서 되게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잘 만들어진 1등급 코미디물이라 평점도 좋고. 너무 재밌다 그래서 근데 저는 봤는데. 그래요? 네. 생각보다 안 웃겨갖고. 그 막 그렇게 김 빠지게 하기 있겠 아니 아니 왜 저랑 취향이 안 맞는 아, 그게 웃긴 아까 뭐 스파이 패밀리가 뭐예요? 아 근데 이해는 되는 게 이게 대사가 웃겨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재밌는 대사 같은데 그러니까, 이해를 맞아요. 잘 못하니까 보면서도 아, 이거 한국말로 하면 되게 안 웃기겠다 이러면서 아, 봤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런 이제 농담들도 재밌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마음에 드는 게 이제 막 사무직으로 내근직 하던 분이 이제 현장에 왔고 이분이 여성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막 블랙 위도우 같은 그런 몸매가 맞아, 아니고 맞아. 좀 스터분한 네, 아주머니 그런, 같은 느낌. 네. Okay, thanks, lunch lady. 이미 굉장히 뛰어난 전투수를 가지고 있었고 충분히 현장 요원을 해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좋아하던 다른 요원 주드로가 연기한 다른 남자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내근직을 자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게 녹슬지 않아서 엄청난 그 기술을 보여줘요.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여자를 돋보이게 하려고 남자 요원들을 너무 이렇게 막 어설프게 막 디스하고 이러면 그렇지 않아요. 이 조연 배우들도 다 너무 개성 있게 잘하고 뭔가 이렇게 어거지스럽게 이렇게 성차별적인 어떤 유머나 개그 코드를 넣지도 않고 재밌어요. 뭐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냉전 시대까지가 이때가 딱 역사상 스파이들이 가장 그쵸. 활약했던 또 치열했던 그쵸. 시기잖아요. 네. 이 시기에 스파이 이야기를 다룬 작품 너무 많은데 잘 많이 의외로 모르시는 아주 재밌는 영화 있습니다. 네. 다층적이기도 하고 스파이 영화로도 뛰어나고 드라마로도 훌륭하고 민스미트 작전이라는 건데요. 네. 콜린 퍼스가 주연한 작품이에요. 실화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역사상 그 뭐라고 할까요? 정보기관에서 만든 기만 작전, 기만술로 가장 크게 성공한 실제 작전, 2차 대전 중에 민스미트가 뭔가 하면 이 고기를 다졌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미트네요, 진짜. 네. 근데 민스미트라는 것이 아예 그냥 영국에서의 그냥 가정식 요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과일이라든지 향료라든지 이런 것들 마늘이란 이런 걸 썰어가지고 잘게 다져서 넣어서 만드는 건데 결정적으로 고기가 안 들어가요. 어머. 그러니까 너무 잘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식감 같은 게 고기 같은 맛이 나는데 사실은 고기가 안 들어가. 뭐라고 할까요? 이 작전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시나리오 작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Played out in deception, seduction, and bad faith. 어떤 작전을 펼치게 되냐면 이제 그 대륙을 사실상 나치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대전 후쪽으로 가게 되면 이 연합군이 위쪽으로 진주하게 되잖아요. 위쪽으로 상륙 작전을 벌이는 게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위쪽에서 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통로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탈리아로 할 것이냐, 그리스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 아시는군요. 아, 갑자기. 그래서 연합군에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탈리아에서 시칠리아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네. In 5 weeks, 100,000 British forces will strike Sicily's southern shore. 근데 시칠리아로 가려고 하니까 시칠리아에 독일군이 20만 명이 주둔하고 있어요. 엄청난 병력이. 그래서 기만술을 써서 시칠리아 섬에 있는 것을 그 20만 명을 그리스로 빼는 거예요. The plan begins in Spain, where a corpse. 비참하게 죽은 어떤 사람의 시체를 삽니다. 영국에서 시체를 사가지고 민스미트처럼 하는 거죠.
thing is the Germans will scrutinize every detail. 영국 장교인 것처럼 백스토리를 만들어요. 가상의 스토리. He would carry a letter from his wife. 이 시체가 마치 사고를 당해가지고 해안에 떠밀려온 영국 장교의 시신인 것처럼 백스토리를 만들고 서류 같은 거 다 가짜로 집어넣고 스페인 쪽에 그 이 시체가 밀려오게 되니까 그것을 심지어는 히틀러한테까지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와 그러면 진짜 시신이 되게 엿들은 정보 떠내려왔나 보다. 사실 엿들은 정보가 진짜 신뢰도가 엄청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웬만하면 저기 김한수를 쓴 거다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역사 갖고 있는 것이 사실 훌 잘 만든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렇게 아이러니를 갖고 있잖아요. 네. 첫 버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진실을 숨기고 최대한 거짓말을 잘해야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선 최대한 진실을 드러내야 뭐라고 할까요? 갱생이 가능한 거예요. 삶에서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겹쳐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고요. 잘 만들었네. 그 사이에서 괴리감으로 고통을 받겠네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저는 이 영화가 약간 메타 영화처럼 보이는데 메타 영화라면 영화에 관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메타 렌즈 같은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메타라는 뜻 자체가 이제 세상에 없는 초월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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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몽은 포켓몬에서 세 명 다 각자 자기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적을 속이기 위해서 이 모든 계책을 짜고 그것을 자료를 만들고 뭐 등등등 하는 과정이 사실상 영화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각본을 우리가, 짜듯이 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니 왜 그토록 많은 배우들이 감독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도 하고 그럴까. 영화 속에서 실제로 이 작전을 짜는 사람 중에서 사실상 감독 역할을 하는 게 콜린 퍼스고 또 중간의 경우에 따라서 배우 역할을 하는 다른 여성이 있게 되는데 둘 사이에서도 약간 로맨스 같은 게 싹트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as if this weren't a real war. I left behind childish games many years ago, Ewan. The day I buried the man I loved. 마지막으로는 이언 플레밍이 007 시리즈를 네.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첩보 소설이라는 게 20세기 초반부터 있었던 장르인데 이걸 완전히 대중화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끄게 된 건 이제 1950년대 와서 이언 플레밍이 제임스 본드 시리즈를 써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 속에 이언 플레밍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언 빈스미트예요? 네. 이 젊은 이언 플레밍에 해당하는 그런 캐릭터가 나오게 되고 모든 것을 기록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뭔가를 쓰게 되는데 그게 007 시리즈다라는 설정이에요. 재밌다. 진짜 영화 속 영화네요. 네. 실제로 이언 플레밍이 MI6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합쳐서 야 이거 알고 보면 더 재밌겠다. 진짜. 네. 어떻게 보면 영화 현장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첩보 영화에 빌어서 만든 영화처럼 보이기도 해요. 와 이거는 정말 평론가님만 가질 수 있었던 관점인 그쵸, 것 같아요. 오펜하이머가 생각나요? 그 2차 세계대전을 사실 물리학자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물리학자가 정리를 했어요. 핵폭탄을 만들면서. 근데 이때도 당연히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푹스라는 클라우스 푹스는 원래 그 나치 독일에 있었던 분인데 핍박을 받아서 영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핵무기 폭발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 연구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러시아로 넘김으로써 그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러시아가 핵폭탄 개발에 성공을 해요. 보통 우리가 스파이로 생각하면은 나는 어쨌거나 정보를 캐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걸 캐내서 빼돌려야 되잖아. 이분이 그렇게 성실한 연구자였대요. 너무너무 성실하고 실제로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실제 핵폭탄을 개발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기여를 하니까 누구도 스파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넘겨준 정보도 사실상 지가 많이 한 거예요. 자기가 해서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넘겨주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소련의 관계하면 우리는 그 냉전 시대에 수십 년 동안 양강으로서 서로가 과장 적대시하는 그런 두 국가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945년 이전의 몇 년간을 생각하게 되면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의 편에 서서 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동맹이란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니 소련은 지금 나치 독일에 맞서서 우리랑 같이 동맹을 맺고 싸우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을 소련에 이전을 해준다는 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합리적인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45년도부터 양쪽은 완전히 냉각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냉전 시대로 돌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소련과 서구의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고요. 근데 동독에서는 클라우스 푹스가 거의 국민 영웅같이 대접을 받아요. 왜냐면은 이분은 공산주의의 어떤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그걸 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또 어떤 균형을 맞추게 해준 중요한 인물이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본인은 훌륭한 연구자기도 했고 그래서 일반적인 스파이라고 보는데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담겨있는 콘텐츠가 원자 스파이라는 책에 아, 나와요. 아예 제목이 원자 스파이예요? 원자 스파이. 되게 직관적이고 네, 여기 샘 키라는 분이 네. 그 베스트셀러 작가세요. 필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약간 따라가다 보면은 막 밤새 읽을 수 있는 실제 그 현실 현장 사진들이 다 있어요. 등장인물들 사진들, 뭐 사건 당시 사진들. 이걸 보고 딱 들어가면은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뭐 단편 단편 끊어서 읽기에도 그 사건들이 너무너무 흡입력 있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꽤 두껍지만 밤새 읽을 만한 책이다. 오, 네. 최근에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도 8부작으로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스파이 업스라고 여러 정보기관들의 여러 그런 실제 사례들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But there was no way out. 이게 영화가 아니라 전부 실화라서 실제 그 요원 활동을 하신 분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계신 거네요? 살아계신 분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문서에서 자료에서 찾기도 하는데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네요. 다큐멘터리예요. 아 그렇구나. 8부작 시리즈 이런 그 스파이 관련된 그 백스토리들 같은 거 보면 책들에서 워낙 재밌는 게 많아서 예를 들면 CIA가 그 쿠바의 카스트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네. 수많은 공작을 했단 말이에요. CIA만 그런 건 아니지만 카스트로가 이 암살 사건이 연루된 게 600건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안 죽었어요. 그 사람이 뭐 90살인가에 죽었거든요. 대단한 사람인 건데 어쨌건. 근데 카스트로에 대해서 CIA 공작한 내용을 보면 별게 다 있어요. 가장 코믹한 것 중에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 카스트로가 수염이 멋있게 났거든요. 코수염이 빠지는 그런 약을 신발에다 바릅니다. 어쨌든 목적은 코수염이면 머리도 빠졌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표적 네. 네, 작용하는 약이 있나? 재밌다. 이런 식의 어떤 일들까지 CIA가 한 거니까요. 야, 사실은. 별의별 다 했네요. 근데 이 스파이라는 직업이 스파이물의 영화가 나온 것들은 주로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 시대 이 사이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삼국시대부터 스파이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역사적인 연원이 거의 메소포타미아예요. 아, 그러니까 문명의 그렇죠. 시초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일단 메소포타미아 얘기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든 건 이제 수메르인이고 수메르인들이 인류 최초로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를 만든 거니까요. 메소포타미아에 남아있는 자료 중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불타는 봉화를 찾아라. 그런 어떤 구절이 쇠기 문자로 남아있다는 건데 지령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 불붙은 봉화가 은유인지 아니면 실제로 불붙은 봉화인지도 알 수 없으나 전쟁을 벌이다 보면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거는 적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 적은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사실상 스파이다라는 거고 그냥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는 이제 성경 같은 데도 보면 이집트를 탈출해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이라는 지금 팔레스타인 네네네.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가나안이라는 데 우리가 가도 과연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파이죠. 그 12명이 정탐을 하는데 10명은 가서 그 땅은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지만 그 사람들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대적할 수 없다고 비관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두 명,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갈렙이라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모세가 이 말을 믿고 거기를 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구약 성서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여리고 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리코. 또 다른 정탐꾼을 보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밀려온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있고 안에서 굉장히 들끓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자신감을 갖고 와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도 사실은 스파이 얘기들이 여러 번 나온다. 여호수아 이야기를 이렇게 스파이로 해석하는 거는 너무 그렇지. 신기하네요. 아니 그렇게 보면 유다도 스파이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그 유대 땅 자체가 이제 로마에 들어가 있는 편입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로마가 기본적으로 모든 자기의 그 영토를 다 철통같이 중앙집권적으로 지배하지는 않았거든요.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자치 비슷하게 허락을 해주면서 약간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살려주는 쪽으로 그 당시에 방식을 썼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지도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언자들, 이런 사람, 선지자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기존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로마가 철권 정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본인들의 권력이나 종교적인 부분이 다 뺏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포섭을 해서 심어놓은
첩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다인 거죠. 그러니까 팔아먹었군요. 그렇죠. 누가 예수인지를 이야기를 해서 체포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약간 유다도 이중 스파이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에 등장하는 지금 이름이 김유신 장군을 네. 적으셨어요. 김유신 장군이 스파이였어요? 보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존경하는 장군이라고 김유신 장군이라고 하는데 최초로 이제 자율주행을 퍼뜨리신 분인데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자율주행 개념을 우리나라에 처음 가져오신 마지막에 차 불낸 것처럼 말 네. 목을 마지막에 치고. 말목을 치면서 자율주행의 문제점을 좀 이제 두각을 나타내셨죠. 근데 항상 차가 문제가 아니고 운전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자기가 음주운전을 해놓고 자기가 학습을 시켜놓고 글쎄 말이야. 김유신 장군 자체가 첩보술에 굉장히 어려서부터 능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역사학들의 추측으로는 김유신 장군 밑에 아예 그냥 그 첩자 조직들을 김유신 장군이 개인적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와, 무슨 MI5 같은 사적, 그렇죠. 사적인 어떤 조직처럼 기관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해도 그렇게 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쪽에 굉장히 능하고 삼국시대의 이래 전쟁사 같은 걸 읽어보게 되면 백제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를 그런 첩보전에서 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백제랑 신라가 도살성이라는 데서 지금 네. 아마 천안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도살성이라는 데서 이제 양쪽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투를 벌이게 되거든요. 이쪽은 김유신 장군이. 근데 양쪽이 전력이 너무 팽팽하니까 열흘 동안 싸우는데도 결정이 안 나고 수많은 전사자들만 생기는 거예요. 소강 상태. 그런 상황 속에서 백제의 김유신 장군이 첩자를 심어놨는데 스파이를 네. 보냈는데 백제의 첩자를 신라로 보낼 것이다라는 것을 김유신 장군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혹시 지금 우리가 우리 진영에서 이상한 사람이 보여도 절대 누구냐고 묻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첩자의 확률이 높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자라고 한 다음에 눈감아 주자. 그렇죠. 일부러 김유신 장군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곳곳에 진영을 다니면서 곧 엄청난 수의 우리 신라의 구원군이 온다. 네.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바로 백제를 박살내러 가자라는 식으로 일부러 들리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제 첩자가 그 얘기를 듣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백제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백제 군사들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전의가 상실되고 그리고 나서 김유신이 공격을 해서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전력이 비등한 상황에서 양쪽의 승패를 결정지은 건 첩보전이었다라는 얘기죠. 실제 모든 전쟁마다 전투만큼 중요한 게 정보력 맞아. 싸움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손무의 손자병법. 가장 뭐 온갖 전투술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반관계도 나오겠죠. 네, 맞아요. 보통 이제 병법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이 전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투를 피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게 제일 좋죠. 그렇죠. 안 싸우고 이기는 맞아, 게 이제 최고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손자 병법에도 보면 심지어는 무슨 뭐 미인계를 사용하는 방식 혹은 적의 어떤 고관들을 매수해가지고 돈으로 타락시켜서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거 이런 게 나와요. 제가 하는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손자 병법에 나온 건 아닐 거고요. 동시대에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이면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통 그 와신 상담할 때 네. 와신 상담에서 와신하고 상담할 때 와신에 해당하는 사람 섭에 누워서 자기의 아버지의 어떤 그 복수를 갚은 사람이 이제 부차라는 사람인데 부차의 아버지가 함녀라는 오나라 왕이거든요. 함녀라는 사람이 이제 오나라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전의 왕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요. 그래서 권력을 누리는데 가장 겁나는 게 누군가면 자기가 죽였던 왕의 아들 태자란 말이에요. 네. 경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위기가 되니까 옆나라인 이제 위나라로 멀리 가서 피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눈에 가시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죽인 왕의 아들인데 네. 자기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신하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석요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너무 끔찍합니다. 뭔가 하면 자기 가족들을 다 죽여요. 전부 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오른팔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 오왕 그 함녀한테 가서 자기 계획을 말해요. 그 계획은 뭔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이제 이 새로 된 왕인 함녀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했더니 이 포악한 왕인 함녀가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오른팔을 잘라내서 자기는 위나로로 도망왔다. 나를 믿을 수 있게. 그렇죠. 그거를 하려고 가족을 죽였다고.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미쳤다, 너무 끔찍한 상황이죠. 이건. 그러니까 경기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고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스토리가 딱딱 네. 맞잖아요. 믿을 수가 없죠. 스스로 없죠. 자작극을 꾸몄다고 하기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그렇죠. 자작극을 하기엔 너무 끔찍한 이야기니까. 아, 이거는 웬만한 각오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그 사람을 옆에 이제 신임을 두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배 위에 올랐을 때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자기는 또 자결을 해요. 이게 사실은 스파이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만술이라든지 혹은 적을 암살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가장 극단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네요.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고 가장 끔찍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약간 오늘 지금 시간이 이제 어둑어둑해지면서 저녁 시간이 되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스파이 얘기하는데 또 분위기가 무르익는 느낌이에요. 네. 속삭이면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파이 얘기니까 네. 아무도 못 듣게 혹시 스파이를 주제로 한 콘텐츠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추천하실 만한 콘텐츠가 있다면 트라이브 앱으로 들어오셔서 남겨주세요. 입모양 구독 좋아요 아니면 입모양이 손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입으로만 하면 되는데 굳이 손으로 다음 주에 더 놀랍고 재미난 콘텐츠를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